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협찬이에요. 협찬! 대놓고 협찬! 자, 제가 계속해서 가을 데님은 진청, 흑청, 생지 데님이다 라고 외쳤었는데요. 계절도 계절이니만큼 톤 다운된 컬러가 좀 더 무드에 어울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계열의 데님은 비즈니스 캐주얼 타이어라고 해서 데님만의 캐주얼한 무드는 살아있되 어느 정도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을철 블레이저와 함께 매칭할 데님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어두운 계열의 데님이 좀 더 포멀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첼시 부츠랑 더비 슈즈를 많이들 애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두운 계열의 데님이 조금 더 섹시미를 좀 더 섹시미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두운 계열 데님을 추천드리려고 브랜디드 청바지 맛집이잖아요. 브랜디드에 있는 거의 모든 어두운 계열 바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데님을 어떻게 입을지나 핏감에 따라서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요 놈이 나와 가을 겨울을 함께할 데님이구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무슨 바지를 추천드릴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은 브랜디드에서 나오는 어두운 계열 데님들을 좀 컬러별로 구분 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블랙진입니다. 1972 바지입니다. 일단 이 바지는 스토커즈 최애 데님입니다. 저희가 코디 영상에서도 자주 사용을 했었고 댓글에 저 바지 어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많이 달리는 데님이에요. 블랙 생지 데님을 워싱해서 물을 살짝 빼준 블랙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색감 자체를 너무 잘 뺐어요. 적당히 빼가지고 위에 상의 컬러를 아무거나 때려박아도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게다가 통도 좀 넉넉하게 나왔고 기장도 넉넉하기 때문에 포멀이나 캐주얼 룩 둘 다 소화 가능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바지는 좀 아메카지 캐주얼 룩 연출하실 때 이렇게 밑단에 이렇게 롤업을 살짝 해서 컨버스 하이탑이나 뭐 그런 거랑 입어주면 또 상큼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기준 이 아이가 최애 픽이라서 여자도 가능해요. 28 사이즈 하면 조금 크긴 한데 입을 수 있다고요. 뭐 미래의 남친과 함께 커플 바지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요. Stalkers. 자, 다음 바지는 1961 바지예요. 앞서 보셨던 제품과 컬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핏이 완전 달라요. 나는 약간 어벙벙한 핏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로 입으시면 됩니다. 크롭 스트레이트 핏으로 엄청난 꽉 끼니 바지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지는 않되 그 슬림한 라인이 좀 더 포멀한 느낌, 섹시한 느낌을 뿜뿜 해준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의 바지랑은 또 첼시 부츠 사셨다면 뽐내주셔야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블랙 상이랑 이렇게 다 어둡게 약간 블랙 해가지고 섹시미를. 하지만 아무래도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허벅지랑 종아리 통도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허벅지가 성나신 분들이거나 종아리가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보다는 앞서 보신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 다음 컬러로 넘어갈 건데요. 앞서 보셨던 제품이 블랙진이었다면 이번엔 흑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지는 1967 바지인데요. 제 기준 이 바지의 워싱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스니커즈를 좀 더 애용하시는 분들께는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이 바지를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이 바지가 제 기준 뭐 캐주얼하다고 해서 꼭 여기에 첼시를 못 신는 건 아니에요. 신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기준 뭔가 구린띵이 박힌 뭐 맨투맨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잘 묻겠다 하는 그런 개인 취향입니다. 이 제품은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그래서 허벅지나 종아리가 좀 있으신 분들께는 브랜디드에선 요 핏의 바지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제품 기본템인 줄 알았으나 막상 받아보니까 화이트 스티칭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화이트 스티칭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맛 아니면 조금 멋을 낸 맛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기준 캐주얼 룩을 확실히 더 지향한다 하시면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요 흑청 라인을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키미야, 나는 흑청이 입고 싶은데 섹시미를 어필하고 싶어 하시면 이 바지예요. 다음 바지는 1960 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보신 블랙진이었던 1961 제품과 동일한 핏으로 나온 건데 흑청인 거예요. 그래서 블랙진은 나에게 뭔가 너무 데님 같지 않아 하시다면 흑청 이 라인을 사면 되는데요. 이 제품 또한 앞서 설명된 거랑 동일합니다. 좀 더 다리 라인이 드러나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뭔가 섹시미와 첼시 부츠의 조화를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그래서 나는 흑청을 원하는데 섹시미 뿜뿜 해야겠다 하면 요 바지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Stalkers. 자, 다음 바지는 흑청이지만 조금 디테일 요소가 있는 1804 제품입니다. 이 바지는 딱 보시면 허벅지 쪽에 워싱이 확 더 들어가 있고 앞에 세로로 라인이 일자로 쫙 들어가 있어요. 이 라인이 다리가 곧아 보이게 해주고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긴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호예요. 이 세로 라인 감성을 스트릿하게 푸셔도 되고 섹시하게 푸셔도 되기 때문에 나는 어두운 계열의 기본 데님은 이미 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유니크한 아이템을 찾는다 하시면 요 바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 선 굉장히 홉니다. 요 데님은 오늘 준비한 제품들 가운데 허벅지 통이 제일 여유로웠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허벅지가 조금 컴플렉스인데 브랜디드 크롭 스트레이트는 조금 내게 타이트해 하셨던 분들은 요 바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허벅지가 제일 여유로웠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컬러감은 바로 생지 데님입니다. 51002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완전 생지 데님이에요. 그 원단 그 자체를 사용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받으셨을 때 뭐야 박스 좀 종이 쪼가리를 보냈어 약간 이게 청바지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생지 데님의 매력은 바로 이 빳빳함을 내 몸에 맞춰서 구겨지고 막 그런 맛에 입는 게 생지 데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야 당황하고 반품 피시는 분들 좀 더 마음에 평화를 가지시고 오래오래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 바지 생지도 생지이지만 매트한 생지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원단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뭔가 싼 티가 안 나고 조금 더 고급 쓰러워. 내가 중요한 거 알잖아요. 부티는 나야지. 돈을 썼는데 분해는 나야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핏감 또한 크롭 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으나 총장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생지 데님 기본템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바지는 키미 알겠어. 너 말 듣고 어두운 계열 바지를 살게. 근데 나는 그래도 데님은 푸르 딩딩해야 돼. 그러면 이걸 기본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바지는 바로 51003 바지예요. 이 바지는 앞서 보신 바지랑은 다른 점이 뭐냐면 생지를 한 번 워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데님보다는 촉감이 좀 더 빳빳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워싱이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좀 더 물이 빠진 약간 히끗히끗 좀 더 데님스러워요. 아닌가? 생지 데님이 더 데님인 건데 아무튼 그 워싱 느낌이 살짝 나요.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 또한 분해 나는 데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기준 이 바지는 캐주얼하게 마구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핏적으로도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져서 유행 탈 것 같은 느낌 전혀 없고요. 기장감 또한 넉넉하게 나와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는 저는 좀 더 맨투맨이나 후드 캐주얼한 거를 좀 더 자주 입으신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올 가을 데님은 어두운 계열의 데님 이라고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제품 중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겠죠? 많이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이벤트로 바지가 나갈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저는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